현재 위장 전입이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여덟 건이 있다고 하면 네. 그 시점이 두 가로 나눠져요. 막 판사 임관돼서 애 낳고 그렇게 될 때까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.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뭐 특히 큰 아들이 그 사춘기 시절에 그런 사유 때문에 옮긴 게 두 건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? 네. 이 건들 중에서 후보자가 선서를 하셨잖아요 오늘. 네. 양심에 걸고 내가 이런 위장 진입을 하는데 투기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옮긴 적이 있으십니까? 그런 적은 없습니다. 전혀 없으십니까? 네. 그러면 애들 학교, 학구를 좋은 데 가서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? 저희가 거주하던 지역이 서초동이어서 죄송스럽지만 마포나 송파로 굳이 학군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청문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 투기 목적과 이 교육 목적 두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하여튼 성현치 않게 주민들로 많이 전협한 것은 맞아요. 사실 그 부분에 네.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 같고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 경우에 투기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? 투기는 보통 소유권 취득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무렵에 제가 그 주소지 관련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풀어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을 텐데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괜히 위축돼가지고 자꾸 말 얼버무리고 그러면 아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실 수 있으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